네, 오늘 오전까지 옅은 황사가 이어지겠습니다. 지금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. 서해안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3배가량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황사는 물러가겠지만 좀 쌀쌀해지겠습니다. 서울의 경우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. 특히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남해안 지방은 낮부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어제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. 낮 기온은 서울 8도, 대구 11도 등 어제보다 3, 4도가량 낮겠습니다. 남해안의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부터 눈이 오겠고 또 당분간 아침, 저녁으로는 다소 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花冷えが続きます。